야 어디를 가느냐 깜총 깜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트레일헤드 엔트런스라고 한 데로 왔습니다. 와 이제 그 여기부터는 제가 볼 땐 퍼블릭인 것 같아요. 파크아워에서 지금이니까 오케이 6am to 8pm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가 맥도웰 마운틴 리지널 파크. 그러니까 여기가 카운티 파크이네요. 이제 진짜 이제 트레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o your, at the bottom of that is a wash. At the left is a wash. Okay. Take that. Take that wash. Mm-hmm. Because that will take you to the real entrance to the mine. Okay. And if you keep going, there'll be petroglyphs on the left-hand side. Okay. Yeah. Keep and going. It's a pretty little. They're pretty. How many miles do you think I have to go to see the petroglyphs? Once you make the turn? Yeah, from the wash. A couple hundred yards? Yeah. Oh, really? Yeah. Is there any mark that I can see? When you get to the bottom of that road. Yeah. Looking for the wash, the rocks. Look to your left. You'll see a path. Yeah. Okay. Yeah. All right. Okay. Mm-hmm. Because yeah. I don't want to miss it. Before you go up to the, right. to the top of the yeah. slag heap. Yeah. The main reason I came is to see the petroglyphs. Oh, good. And then I'm going to finish up, you know, to oh, go up good. To the hill yeah, and yeah. then come back. Yeah. Yeah. Okay, on left. After I have to look yeah. at. Right. After you get to the mine. Right.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yeah. yeah. Okay. Right. Wonderful. Thank you. Enjoy. Have a good day. 여기 지금 꽃이 피려고 핀 것도 있는데 네, 이게 그 하니서클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이 여기 오코띠요 저디른 사와로 점점 더 이 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볼 때 많은 저 돌들 아주 아름다운 저 돌들이 저렇게 있어요. 아주 더 아름답습니다. 이 산에게 이런 선인장들하고 이 돌하고 아주 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다가갈수록 이 산을 가까이 가고 산에 이제 가까이 근접하는 거고요. 트레일은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서 지금 트레일이 저걸로 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그 작은 산을 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또 산 넘어 산 또 앞에 저 산이 있습니다. 여긴 또 돌이 달라요. 와 예쁘다. 뾰족뾰족하면서 네, 그 사이에 또 저렇게 선인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와로 베이비들이 아 멋있습니다. 여기 네. 저쪽에도 같은 돌 아까 거기서 보던 또 돌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네, 지구가 올라올 때 옆으로 그러니까 슬랜트해 온 거죠 이게. 그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쓴 거죠. 아. 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저 볼 때 저게 그 딕시 마인이 아닌가 싶네요. 그 제 GPS 맵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냥 이 트레일 네임만 딕시 마인 트레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그 페트로글립스 있는데도 GPS 그 트레일 GPS 맵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친절한 분들을 만나서 로컬 하이커들 정보를 알았으니까 찾아갈 것 같습니다. 가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와시 캐년을 왔는데 아 오케이 아 찾았습니다. 오 와 찾았어요. 아, 지도상에도 없는 지금 이 페트로글립스를 제가 찾았습니다. 와 저기 와 저거 봐. 아 제가 올라가야죠.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저기 몇 개 돼 있고, 네. 뭐 저기 X자 표도 있는데 저거는 페트로글립스인지 아니면 somebody 와서 그래피티 한 건지 그건 모르죠. 와,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아, 저기는 뭔지 몰라도 해가 코너에. 예, 저렇게 되어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는 이게 또 뭘까? 아, 요거는 지금 뭐 모양인데 스콜피오 뭐 이런 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또 무슨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아 그리고 여기 또 큰 모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가서. 저거는 맨 위에, 요거는 뱀이 아닌가 싶습니다. 뱀.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꽃이 아닌가 싶네요. 꽃. 뭐 아주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엄청 흐려져서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웨더링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지금 이게 돌을 살짝 이렇게 카브 해가지고 이걸 스크래치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늬가 지금 들어간 거라서 비가 오고 이제 눈이 오고 뭐 얼고 이런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간 또 지워지겠죠. 지워지기 전에 저는 이렇게 레코드로 남겨 놓습니다. 제 채널에 우리의 그 여기 사셨던 그 흔적이죠. 요거는 거미가 아닌가 싶네요. 거미. 저 앞에 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와 참 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예, 저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지금 요 돌이에요. 요거 여기에 지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밑으로도 조금 있고 예, 저기도 조금 있고 밑으로 이렇게 있고 와